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표창키우기2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 오늘도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조금 이제 상당히 실망하신 분들이 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표창 키우기 좀 그만 올리라는 분들이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표창 키우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선은 이 게임 너무 자주 올려갖고 죄송합니다. 너무 우려먹는 것 같네요. 자, 일단 바로 한번 해봅시다. 고고고. 이 게임이 또 그동안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스테이지를 요렇게 요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랄까 이제 고를 수가 있죠. 원래는 이제 버튼 계속 이렇게 일일이 누르면서 막 요렇게 했어야 됐는데, 와 진짜 드디어 이 기능이 나왔습니다. 진짜 나 진짜 이거 너무 이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나와갖고 진짜 너무 좋네요. 이거 너무 좋아. 진짜 요번 거 업데이트 진짜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강화 이것도 레벨 맥스 레벨이 풀렸는데 전부 다 이제 900레벨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저번 영상 때 5억 얼마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때려 박았는데도 만 레벨 하나도 못 찍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데, 지금 보시면은 가장 높은 게 레벨이 792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맥스 업데이트 때문에 돈이 상당히 또 많이 필요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드 획득량을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덕분에 저의 공격력이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이제 한 대 때릴 때마다 1000만씩 달아요. 물론 크리티컬을 떠야지만 그렇게 데미지가 다는 거지만 엄청나게 이제 또 강해졌다. 자, 그리고 제가 또 그동안에 엄청나게 방치하면서 표창이 또 많아졌는데 지금 뭔가 좀 복잡하죠? 바로다가 또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짜자잔, 요렇게 또 대충 정리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맨 밑에 있는 이 표창들 엄청나게 많죠? 이거 표창 이름 뭐였니? 아, 여기 있네요. 바로 이제 로터스 표창이라는 건데 이게 지금 몇 개나 있는 거야?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나 있네? 와, 내가 방치를 그렇게 많이 했나? 제가 근데 요번에는 방치를 이제 그렇게는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방치를 하려면은 핸드폰을 켜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맨날 핸드폰을 켜놓을 수는 없더라고요. 이게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접속시간이 저번에 보상 안 받았었죠? 이거 계속 누적됐는데 현재 접속시간 497,000초 계속 지나가고 있네요. 와우, 이거 진짜 보상 싹 다 받으면은 루비 꽤 들어오겠는데? 근데 뭐 지금은 딱히 루비를 쓸 데가 없으니까 보상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루비가 쓸 데가 생기면은 그때 받는 걸로 하죠. 어차피 지금 패키지도 그냥 다 사버렸고 코스튬도 그냥 싹 다 사버렸기 때문에 딱히 루비 쓸 데가 없다. 이거 2개 더 합쳐야겠다. 로터스 표창 이거 계속해서 추가시켜야지. 와, 엄청 많아. 나머지 2개 띵띵 요렇게 추가해주고. 자, 그리고 요번에 또 업데이트로 무슨 방어전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저 진짜 이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구독자분들이랑 이제 같이 보려고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냥 방어전이라고만 알고 있지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몰라. 자, 일단 바로 한번 해봅시다. 방어전 1단계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강미. 일단은 스킬은 안 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슴? 뭐야? 지금 이렇게 잘 잡고 있는디 이게 뭔가요?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몬스터가? 뭐야? 이거 설마 계속 나오는 줄 알았네. 이거를 이제 클리어하면은 루비 2개, 에메랄드 2개. 이거를 만든 이유가 이제 에메랄드랑 보석을 조금 이제 좀 더 쉽게 수급을 하라고 이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제작자분이. 와, 근데 아직 1단계밖에 안 했는데 뭔가 좀 난이도가 있네요? 이거 설마 막 한 대 맞으면 죽는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죠? 자, 요거는 이제 방어전 2단계인 것 같은데, 근데 다행히도 이제 몬스터들이 한방컷이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와, 어차피 그리고 표창비도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가 가능하죠. 메모리. 자, 요거는 이제 방어전 3단계입니다 이거 방어전 끝까지 다 깨겠는데, 이 정도면은. 나중에 어차피 분노 그림자 막 쓰면은 뭐야 이거. 어? 아, 몬스터들이 나를 때리는구나. 막 때리는 거 맞지? 뭐지? 그냥 지나치는 건가? 아, 때리는 거 맞네. 피가 다는 동 마는 동안에. 아, 이게 방어전 3단계. 자, 요번에는 방어전 4단계를 해봅시다.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 아니, 나 몬스터가 그냥 지나칠 줄 알았는데 나를 때리네. 아, 그러면 또 말이 다르지. 이거 엄청 쉬운디? 와, 이것도 근데 몬스터 진짜 많다.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우, 깔끔해. 자, 요번에는 방어전 5단계입니다 과연 요번에도 뭐 그냥 깨겠죠? 몬스터들이 어차피 한방입니다 이거 다. 그리고 지금 아마 몬스터들이 가까이 와봤자 저를 죽이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도 피가 500만이나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아니야 아니야, 못 죽이네. 어, 못 죽여 못 죽여. 깔끔해. 오케이. 와, 근데 이거 에메랄드 많이 주네요. 뭐 10개 12개 이렇게 주는데. 자, 요번에 방어전 6단계입니다 맞나? 와, 이제부터는 몬스터들 피가 이제 100만 단이네요. 150만 막 이렇게 있는데, 요번에는 이제 가까이 올 때쯤에 표창비를 써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싸그리 제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다음 판을 쓸까? 다음이 마지막인데. 아, 그래도 되겠다. 이거 너무 쉽다 이거는. 오케이, 깔끔하게 정리 완료해버렸고 스킬 쓸 필요도 없죠. 자, 한지는 얼마 안됐지만 벌써 마지막 단계예요. 방어전이 7단계가 마지막이네요. 자, 한번 바로 한번 해봅시다. 설마 이것도 스킬 안쓰고 잡을 수 있나? 자, 일단 몬스터들 피가 이제 200만을 넘었네요. 방어전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딱 봐도 깼죠? 어차피 다 한방 컷이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버립시다. 오케이, 깔끔해. 어, 몬스터들 그만 오네. 캬, 루비 2개, 에메랄드 14개. 보상 은근히 많이 주는디? 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그동안에 엄청나게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데미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든 킹슬라임이었나요? 그 녀석은 이제 저의 상대가 안됩니다. 자, 일단은 바로 한번 싸워봅시다. 골든 킹슬라임 과연 이제 얼마나 쉽게 잡을 수가 있을 것인지. 데미지 상당히 강해졌기 때문에 가라지! 이야, 뭐야. 이게 아닌데? 뭔가 잘못됐는데. 뭐야! 이 뭐해? 이게 뭐야? 못 잡았어. 뭐야, 무조건 잡는 거 아니었어? 아니, 아쉬운 대로 가시선인장한테 화풀이 좀 해야겠군. 야, 깔끔. 아니, 뭐야 이거 골든 킹슬라임 못 잡네? 뭐지? 지금 데미지가 엄청나게 세졌는데도 골든 킹슬라임은 지금도 힘드네요. 이제 좀 쉽게 잡는다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그리고 이거 저번에 댓글 보니까 표창 좀 제발 다 합쳐달라는 분들이 몇몇 계시던데, 아니 이거 표창 합체하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망해요 망해. 근데 지금 이거 은근히 로터스 표창? 이거 로터스 표창이 은근히 많아갖고 이거 전부 다 합체해버리면은 몇 단계까지 가는 거야? 잠깐만. 헉? 이거 설마 마지막까지는 안 되겠지? 에이, 그래도 이 정도면은 에이,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까지는 안 되겠다. 그래도 한 여기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인데, 합체하는 거는 이따가 그러면은 마지막에 전부 다 합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 원래 합체 안 하는데 이거 합체하면 진짜 망해요. 근데 그냥 하는 겁니다. 보여주려고. 보스 레이드나 돌아야지 이거. 자, 골든 킹슬라임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마 요번에도 못 깨는 건 아니겠지? 일단은 시작 그렇게 좋지 않은데? 아, 왜 갑자기 왜 이러지? 저번이랑 뭔가 달라졌어요. 로터스 표창이 많아져서 그런가 이게? 어? 아 뭐야 깼네? 아 일단은 깨긴 깼습니다. 자 바로 워터 킨슬라임 바로 도전합니다. 자자자자자자자 가능하겠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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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데미지 잘 까고 있고 4단계 5단계 아 깔끔해. 모든 보스도 이렇게 싹 다 클리어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마지막으로 로터스 표창 그냥 싹 다 합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아까운데 자 일단은 나머지 표창들도 그냥 싸그리 깔끔하게 합체해주고 나머지 표창들은 여기 위에다가 전부 다 모아놓습니다. 아 이거 하나가 남네. 이거 지금 합체하려니까 이거 하나가 남는데 자 이거 일단 위로 올려주고 자 바로 합체해보겠습니다. 팅팅팅팅 아우 아까워 진짜. 아우 이거 너무 아깝다. 아우 자 그래도 자자자자자 아 뭐야 이거 그렇게 많이는 못 만드네요. 잠깐만 이거 4개 합체하면은 뭐요 이거 다음에 이거 뭐야 여기는커녕 여기잖아. 자 그래도 일단은 만들겠습니다. 사파이어 표창이야? 와 이거 좀 깐진하게 생겼는데? 사파이어 표창 뭐야? 이야 이거는 깐진하게 생겼네요. 자 다음 표창 바로 한번 봅시다. 뭐야 테로소어 표창? 테로소어 표창 나왔습니다. 이거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요것은 공격력이 6만이네? 잠깐만 데미지 몇 나오는 거야? 한번 볼까요? 에이 크리티컬 안 떴는데 800만? 잠깐만 크리 뜨면은 도대체 데미지가 몇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자 과연 2300만! 우와 아니 와 2300만? 와 데미지 엄청 센데? 우와 이걸로 진짜 거의 와 이렇게 막 꽉 채우면은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표창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남았는데 와 지금부터는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진짜 고난과 역경과 그냥 시련이야. 정말 너무 힘들죠 지금도. 아니 난 솔직히 엄청나게 많이 만들 줄 알았는데 사이안에서 2단계 올라가갖고 표창 만들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근데 기분 탓인지 생각보다 표창 키우기 1 때 이제 방치 플레이를 했을 때는 뭔가 좀 금방금방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표창 키우기 2는 뭔가 조금 표창 만드는 속도라고 해야 되나? 뭔가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냥 방치 속도가 뭔가 좀 달라. 그 느낌이 있어 달라. 와 근데 지금 이렇게 다 합체하고 나니까 생각나는 건데 갑자기 좀 후회되네요. 이거 진짜 합치면 안 되는데 제 표창들 희생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골든 킹슬라임에 도전을 하면은 과연 깰 수가 있을 것인지 그것이 또 궁금하네. 자 바로 골든 킹슬라임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진짜 못 깼네. 아 근데 이건 뭐 당연한 결과죠. 아 진짜 표창 괜히 합체했네 이거. 마지막으로 저장이나 하고 님들아 이거 꼭 하세요. 이거 서버 데이터 저장하는 거 진짜 필수예요 필수. 저는 항상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장을. 뭐 일단 그렇고 저는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표창 키우기 2 요번이 이제 6회차인가요? 맞는지 모르겠네. 요번에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로 방어전이 나와가지고 방어전 전부 다 이제 싹 다 클리어를 하고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표창도 전부 다 합체해보고 표창키우기2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